안녕하세요 여러분, 장사 이야기 하는 남자 장사 건프로입니다. 요즘 폐업 컨설팅을 해주는 사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아무래도 폐업자들이 많아서겠죠. 돈 버는 폐업, 말이 웃기죠. 폐업하는데 돈을 벌다니. 그런데 폐업을 잘하면 정말 돈을 벌 수 있어요. 어떠한 사유에서 폐업을 하든 돈을 벌면서 폐업을 하게 되면 좋지 않을까요? 국세청 통계를 보면 한 해 15만 명 이상이 폐업 신고를 하고 있어요. 작은 가게를 예로 들어서 3천만 원 정도의 창업비가 들어갔다면 이 돈만 계산을 해봐도 어마어마하겠죠. 3천만 원을 몽땅 날려버리는 셈이 되니까요. 물론 양도 양수를 통해서 어느 정도 보전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최근에는 가게 팔기가 쉽지가 않죠. 널린 게 매물이다 보니까 장사가 잘 되는 가게라도 가게가 잘 안 나가요. 아,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제가 예전에 올려놓은 영상이 있거든요. 그 영상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쪽에 영상 띄워놓을게요. 한번 참고해보세요. 가게 매매가 프랜차이즈라면 조금 더 쉬워지긴 해요. 어느 정도 인지도 있는 브랜드라면 매수자들이 대기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도 지금의 상황을 볼 때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도 어떻게 손 쓸 방법이 없어요. 살 사람이 없는데 뭐 어쩌겠어요. 신규 가맹점 내는 게 본사에서는 돈이 더 되니까 크게 신경도 안 쓸 겁니다 아마. 그럼 개인이 모든 걸 다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인테리어 비용은 양도양수가 되지 않으면 절대 보전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에요. 간혹 인테리어에 들어간 조금 값비싼 소품 이런 것들은 팔 수가 있죠. 하지만 인테리어 비용으로 들어간 그 큰 금액은 절대 보전받을 수가 없습니다. 끽해봐야 주방집기나 기물 등이 전부겠죠. 폐업 전문 처리업체 이야기하면 보통 원가격의 한 10% 정도를 줍니다. 100만원짜리라면 10만원 정도의 가격을 매기고요. 200만원짜리라면 20만원 정도 매기는 게 통상적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연수가 오래된 전자제품이면 잘 사가지도 않으려고 해요. 그들도 너무나 살 게 많으니까요. 조금 상태가 괜찮고 최근 기기들이다 그러면 15% 정도까지도 쳐줘요. 뭐 그래봐야 거의 뒤통수를 후려갈기는 금액의 견적밖에 안 되죠. 폐업하시는 분들이 보통 그렇게 견적을 받고 나면 멘붕이 옵니다. 그런데 그들도 정당한 금액을 제시하는 거예요. 파는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사실 시간 잡기도 힘든 경우가 꽤 있거든요.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조금 힘이 들더라도 시간이 조금 지체되더라도 각계격파가 답이겠죠. 어느 정도 돈을 조금 손에 쥐려면 말이죠. 참 가슴 아픈 시국이에요. 폐업할 때 돈을 번다는 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일부 지원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철거비 정도에 한해서 말이죠. 보통 20평 기준으로 대략 200만원 정도 철거비가 들어간다고 가정을 하면 그 금액을 지원을 해주는 거죠. 어디서 지원을 해주냐? 바로 정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정부에서는 2015년도부터 이렇게 폐업 철거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홍보가 많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신청자 수가 극히 드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 폐업 철거비에 한해서 한도 금액이 100만원이었는데 올해로 넘어오면서 200만원으로 증액됐어요. 프랜차이즈든 일반 가게든 소상공인에 해당된다면 신청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괜찮은 지원 사업이죠. 단 법인은 안 됩니다. 그럼 신청을 어디서 하냐 하면 네이버에 희망리턴 패키지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사이트가 하나 나오거든요. 거기에 들어가서 신청을 하시면 돼요. 이 해당 지원 사업 이름이 희망리턴 패키지거든요.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제가 정부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외에도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주는 곳이 더러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제가 다 알진 못하지만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해주는 곳도 있고요. 다른 도나 지방자치단체들에서 해주는 곳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시청이나 구청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면 상세히 안내를 해주니까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얼마 전에 구독자분 한 분이 폐업 관련해서 카톡을 주셨어요. 꽤 오래 장사를 하시다가 폐업을 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서 새로 창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구독자분이셨는데요. 폐업하려고 하면 세무 관련해서 신고할 것도 많고 또 직원을 썼다면 4대 보험 관련해서도 종료를 시켜야 되는 여러 행정 절차들 있거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폐업 지원비라든지 철거비, 집기 정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대화를 좀 길게 나눴는데 사실 전 창업보다 폐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창업은 요즘 프랜차이즈를 하게 되면 굉장히 쉽게 창업을 할 수 있잖아요. 주위에 보면 컨설팅을 해주는 분들도 많고요. 실제 전문 컨설턴트가 아니더라도 유튜버 분들도 요즘에 해당 구독자분들에 대해서 컨설팅을 진행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좋은 일을 하시는 거죠. 따로 비용은 받지 않고 상담도 해주고 직접 나가서 컨설팅을 해주는 부분이니까요. 그런데 폐업은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해주질 않습니다. 나몰라라예요. 이 희망 리턴 패키지 지원 사업은 폐업 컨설턴트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한데 어쨌든 창업 컨설턴트나 아니면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 관련 직종들에 있으신 분들이 국가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그 다음에 합격하신 분들에 한해서 우리에게 폐업에 관련된 일련의 과정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전국에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딱 정해놓고 그런 사람들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겁니다. 아마 500명
3명이 좀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사장님들에게 폐업 컨설팅 비용을 받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신청해서 사용해볼 만하죠. 폐업을 준비하고 있다면요. 단 관련해서 소개를 해주고 중간에서 수수료를 챙기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사장님들에게 직접 돈을 가져가는 건 아니지만 그 폐업 컨설턴트와 뒤에서 돈을 주고 받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창조 경제인 건 맞는데 조금 씁쓸하긴 해요. 그리고 폐업 후에 이렇게 철거비 지원을 받았잖아요. 그 뒤로도 또 한 번의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폐업을 하게 되면 앞으로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정부에서 또다시 한 번 더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관련 직종의 교육을 이수받고 그 해당 분야로 취직을 하게 되면 2개월 정도 있다가 신청을 하게 되면 10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이 나와요. 이 금액을 실제로 지원받으신 분을 제가 대화를 나눴는데 이분이 떡볶이 프랜차이즈를 하시다가 폐업을 하시고 철거비도 받고 그 다음에 지원금도 받은 상태예요. 총 300만 원을 받으신 거죠. 본사에서도 나몰라라 했었는데 저에게 메일을 주셔서 제가 알려드리게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건 고용노동부에서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취직을 하게 되면 4대 보험에 꼭 들어가야 되고 뭐 재직 증명서라든지 그 회사에 재직하고 있다는 그런 서류를 첨부를 해야 돼요. 또 재기 교육이라고 해서 취직을 하기 전에 그 취직을 위한 교육을 꼭 받아야 됩니다. 자세한 건 아까 말씀드린 희망 리턴 패키지 그 사이트로 들어가 보시면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댓글에다가 제가 신청 링크도 하나 남겨 놓을게요. 아직도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나 혜택들 그리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차근차근 관련 내용들도 제가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유튜브에는 이런 영상들이 사실 많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채널에서 올라온 영상들도 있고 일부 자영업자분들이 올려놓은 영상들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폐업 컨설턴트 분들이 신청자를 받기 위해서 올려놓은 영상들이 있어요. 그런데 노출이 많이 안 되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에요. 도움이 안 되셨을 수도 있겠지만 폐업을 앞두고 계신 소상공인분들이 조금이나마 지원을 받고 폐업할 수 있게끔 그런 마음에서 만든 영상이니까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이상 권프로였습니다. 여러분 들어갈게요. 감사합니다.